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근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케어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다른 데서도 전화 오고 이러면 제가 가요. 밤중에라도. 강아지 집안에는 현재는 이제 7마리 이제 여기 진짜 아픈 애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지금 현재 계단에 한 6마리 있고, 안에는 한 10몇 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다 셀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진돗개 밖에 또 이제 제가 맡겨놓은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이제 보내지만 맡겨놓은 아이들도 이제 가서 이제 아침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밥 주고 그러고 또 가게 가고. 솔직히 수술비가 제일로, 그게 제일로 부담되죠. 솔직히 부담은 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죠. 제가 해도 했죠.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처음 지금 도움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캣맘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가끔 이제 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도움 정도? 그리고 도움을 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내가 한 3년 정도. 저는 예쁘고 솔직히 좀 건강하고 이런 애들은 다 입양 보내는 쪽이고요. 그냥 아픈 애들은 제가 그냥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 애들은 만약에 입양을 가도 만약에 버리면은 걔네들은 회생을 못 하잖아,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간절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만, 아픈 아이들만 눈에 띄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딱, 나도 모르게 진짜 물려도 받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도 이렇게 딱 제가 앉게 돼요. 그리고 또 뭐랄까,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보이는 아이들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다 데리고 와요. 그거야말로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정말 요만큼만 마음에서 정말 아, 이 아이는 내가 버리면 어디 가면 죽겠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진짜 정말 파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파양은 정말 이렇게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그거는 그것만큼은. 그래서 제가 명시를 해요. 보낼 때 정말 키우다가 못 키우시면 도로 저를 주세요 라고. 정말 모든 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게 또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아이들을 안 버리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힘들지만 저도 무조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파양 좀 안 해주셔서 좋겠어요. 정말 제 몸이 조금 아파요. 솔직히 그래갖고 수술도 많이 했고, 저도 현재 디스크, 뭐 목 디스크, 어깨, 허리 이런 데 많이 이제 수술도 하고 나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처럼 이렇게 이쁜 거 이런 거는 전 진짜 별로, 그냥 이쁜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이쁜 애들은 무조건 보내는 거, 그리고 그냥 나 같은 마음, 그런 걸로 그냥 제가 이렇게 돌보게 돼 있고. 글쎄요, 캣맘들도 지금 물론 캣맘들이나 또 강아지 뭐 이렇게 뭐 임시보호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뭐 밤늦게까지 진짜 본인의 그 일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캣맘들이 가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러면은 제발 밥그릇 같은 거, 물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발로 차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분들도 진짜 자기 시간 짜서 진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안 좋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네들도 생명이고 사람들도 다 생명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손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기 일반 이렇게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아 강아지 고양이 밥을 줬으면 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지나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그만큼 고생하니까.